저는 쇠어로드 먹었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의 특징 행동 습관 공감 월드컵 39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라 만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카드 결제 설명을 대충함.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가 타지 않을 버스가 어디 버스 기사님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을 봄. 아, 버스는 약간 공감되는 게 나도 옛날에 버스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학원 갈 때?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 앉아있어. 내 버스가 한 1분 전이야. 일어나서 버스 오나? 어? 저 버스인가? 하고 이제 가까이 오면은 버스 번호가 보여. 근데 내 버스가 아니야. 그럼 바로 온몸으로 표현을 해. 저 그 버스 안 탈 겁니다. 저 그 버스 안 탑니다. 기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 버스다? 내 버스가 없는데 그 온몸으로 표현을 해. 이러면서 온몸으로 표현을 해. 저 그 버스 탈 거예요. 약간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가 살짝 공감이 됩니다. 웹사이트가 3, 5초 안에 안 열리면 새로 고침, 연타 또는 닫기. 그리고 우리는 김치 없이 못 살아요. 1번은 살짝 애매한 게 이런 일이 요즘 많이 안 일어나. 인터넷 속도가 하도 빨라졌기 때문에 막 엄청 공감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나 때는 말이에요. 컴퓨터 키고 네이버 들어가지 진짜 15분 걸렸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공감 안 근데 이번엔 뭐 김치 없이 못 살지? 김치가 지금 보면 진짜 만능 반찬인 것 같아. 어렸을 땐 김치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커서 보니까 특히 자취하는 애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김치야. 김치 볶음밥 먹으면서 김치찌개를 먹고 그리고 반찬으로 김치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는 곳에서 모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가장 빨리 오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돼? 해외여행을 갈 때 한국 음식을 챙겨감. 나 해외여행 갈 때 한국 음식을 챙겨간 적이 없어. 제가 살짝 좀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음식인데 잘 먹습니다. 아 그 엘리베이터 이제 개빡치는 게 하나만 누르잖아? 내가 1층이야? 아, 여기가 4층이야. 여기가 10층에 있어. 그럼 어디 눌러? 4층 쪽 누를 거 아니야. 4층 오는데 4층에서 멈춰 있어. 그러다가 3층에서 한 번 더 멈춰. 또 오래 기다려. 또 2층에서 기다려. 또 오래 기다려. 여기 10층은 디디디디 내려가. 근데 나는 당연히 여기만 눌러놨단 말이야. 여기를 안 눌러놨어. 내려가는데 아 잡을 걸 하다가 지하로 내려가. 여기로 다시 눌러. 근데 지하에서 또 올라오는 거 오래 걸려. 아 지금 다시 여기로 와. 아 이제 1층 띠딩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내려. 팔로 갔는데 또 내려갑니다 야. 아 그 다시 오른쪽으로 와. 또 올라오는데 또 지하 3층에서 멈추고 지하 2층에서 멈춰. 또 다시 여기로 가. 또 오는데 다시 1층 띵동하고 열리는데 동시에 열려. 이러면 진짜 개빡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진짜 존나게 빡칩니다 진짜. 가끔씩 엘리베이터가 오래 걸리는 곳이 있어. 학원 많은 엘리베이터나 모든 병원이 있는 곳. 건물 안에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다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소생의 건물이 있단 말이야. 소생의 건물 안과 있고 막. 그러면은 거긴 또 오래 걸려. 카페나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는 올려져 있는 경우 외국인 전 물건 탐난다, 한국인 저 자리 탐난다. 맞아 이건 맞아. 뭐 내가 외국인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이제 좀 치안이 안 좋은 곳에는 저 테이블에 막 물건이 올려져 있다? 오 저 물건 탐났는데 사람 없나? 슬쩍 그런데 우리는 딱 봐. 테이블 와. 어 자리 있다. 아씨 아니 뭐 쓰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놓고 가. 아 돌아가. 찜 해놓은 거야 찜.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신호등을 건너 건너감. 아 나도 그랬어. 나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미리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이거랑 이거랑 좀 차이가 있겠어. 안전을 위해서인데 옛날에 어렸을 땐 이거 보고 갔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몰라? 라고 말하고 답해줄. 아 그러네. 다음 수업시간 뭐냐? 어 몰라? 아마 과학? 모른다면서 알고 있음. 쓰레기 접는 방법. 나는 이거는 이렇게 안 접어. 나는 이렇게 접는 애들 많아. 근데 이게 몰라가 너무 사기다. 너무 크다. 맨날 모른데 알아. 다음 한국인의 밥심. 아 밥하니까 밥 땡기네. 이제 이게 이러다가 술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말할 때는 인사할 때 다음에 술이나 한번 먹자로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밥이 더 많긴 하다. 오른쪽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두 번 얘기함. 이거 국산이요 국산. 우유 마셔 우유. 카페 가자 카페. 약 먹어 약. 어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두 번을 한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밥심이냐 두 번 얘기하는 거냐. 두 번 말하는 것도 진짜 한국인 특징이긴 한데. 아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 밥심은. 근데 두 번 얘기 하는 건 좀 진짜 아 우리가 이랬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배 먹어 배. 자판기에서 커피가 다 만들기 전에 컵을 잡고 있어. 요즘 애들도 이거 먹나? 옛날에는 말이야 자판기 있는데 여기 막 탑 윙 하는데 계속 잡고 있어. 아 뜨거 아 뜨거. 그리고 약간 물방울이 좀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지고 나와서 꺼내야 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꺼내.
그걸 바로 먹어. 아니면 이제 커피라던가 식당 가가지고 그런 식당 특 뷔페임 한식 뷔페 가면 이런 자판기 꼭 있거든요. 부정하거나 짜증이 나면 앞에 아니를 붙이고 말함. 아니 그쪽으로 왜 오냐고, 아니 왜 힐 안 주냐고, 아니 왜 초대 안 하냐고, 아니시에이팅이라는 말도 있잖아. 요즘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경험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까, 내 방송상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하지만 2번은 오히려 더 공감이 된다. 그래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우산 말리기. 이거 아파트 가면은 거의 비오는 날 복도식 아파트 가지? 우산 종류별로 다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무조건 복도에다 우산을 말려야 돼. 왜냐? 복도에다 우산을 말리면 우리 집 앞이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복도가 아닌 뭐 어디 카페 공공장소에서 말리고 있다? 그럼 바로 사라져요. 우산은 그렇게 훔쳐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구석에 서 있음. 근데 구석에 서 있지 않나 원래?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다 구석에 있지 않나? 차라리 그게도 공감되는데. 남자 잼민이들. 이지랄 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 남자 재민이들. 소파를 등받이로 사용. 자전거 도둑. 아 저는 소파를 등받이로 사용 안 합니다. 저는 공감이 안 되고. 자전거 도둑을. 아 있다니까 이거. 아니 뭐 하나씩 사라져. 안장이 사라졌다가 바퀴가 사라졌다가 손잡이가 사라져. 하나씩 사라져. 저는 이것 때문에 자전거 3번 바꿨다고요. 아 그래? 정류장 도착 전 하차 준비. 정류장에 정착엔 절대 일어서지 마세요. 아 그러면 버스 기사님 그냥 간다니까. 아니면 그럴 것 같거나 이런 생각 때문에 띵동. 아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위험하긴 하지만은 공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탈 때 가장 탐나는 자리.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약간 그런 곳이 있어. 열리자마자 자리 잡아야 돼. 자리 잡아야 된다고. 일단 처음에 구석 자리로 가. 최대한 좋은 자리. 구석 자리? 딱? 그러면 구석 자리에서 한 칸 떨어진 곳.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하나 남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젓가락이 안 가게 됨. 아 나도 옛날엔 했는데 최근에 안 그래. 저는 그냥 하나 남은 거 있다?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먹어요. 왜 눈치를 봐? 하나 남아있잖아? 내가 먹어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내가 다 먹어요. 왜냐? 내가 사니까. 내가 구매하니까. 그럼 애들 아무 말도 못해. 야 이거 내가 샀으니까 내가 먹는다? 너 먹어. 왜냐? 내가 사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로 모인 장소다? 이 상태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건 누가 먹냐? 배고픈 알바가 먹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남기는 손님들이 너무 고마웠어. 이러다가 손님들 가면은 빠르게 입에 넣어. 그리고 안 먹은 척. 이러다가 한번 들켜가지고 혼난 적이 있긴 하지만은 예. 한국인들은 말하면 앞에 아가 자연스럽게 나옴. 그런 거 같네. 약간 뭔가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저 이제 한국인 사진 찍을 때 열정적으로 찍음. 이거 한국인일일 수도 있는데 살짝 옷을 잘 입는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지? 일단 그냥 찐따 옷을 입거나 그러면은 남자애들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찍어. 머리는 개 큰데 다리는 막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 어디 가서 막 여성분들한테 특히 한국 여성분들한테 사진 찍어달라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여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지스타나 이런 데 가면은 특히 남성분들 재훈이 팬이에요. 재훈이 팬 사진 찍어주세요. 야 니가 찍어 아 여기 있습니다. 하나 찍나. 하나 둘 셋 찰칵. 아 여기 있습니다. 뭐 사진 다 흔들려 있고 짧게 나와. 그 한 장 찍고 가. 근데 이제 여자들끼리 재훈 오빠 팬이에요. 재훈 오빠 야 너 사진 찍어줘. 아 찍어줄게. 지가 한 장 달라고 했으면서.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야 이거는 나는 사람이라면 다 닫힌 버튼 누를 줄 알았는데 외국 애들은 느긋한 애들 있어. 미국 갔었는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느긋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 막. 왜 맞다 해.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하고. 근데 우리는 딱 닫힌 버튼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야. 대표해서 닫힌 버튼을 눌러야 돼. 대부분 노력을 하죠. 이러면서 근데 안 누르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눌러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하차 열차 많이 타니까 이 시간마저 아까운 거야.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침
제발 당겨 미지라고 당겨주세요. 영어 어플 문 부서질 것 같아요. 당겨주세요. 제발 당겨주세요. 제발 밀어도 안 열립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안 밀려요. 당겨주세요. 알바노 밀어? 아 네, 우리도 당겨주고 싶은데 핸드폰 보느라 쉽지 않음. 근데 이런 데는 그래도 웬만하면 당기긴 하지. 나도 난 핸드폰 보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돌아다닐 때 약간 풍경 보거나 그러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문 옆에 조그맣게 그냥 풀 당기세요도 아니야 풀 써져 있어. 그러면 잘 못 보고 당기는 경우는 좀 많긴 해. 아 일단 그런 경우 있지. 문이 두 개 있잖아. 여기 당기세요인데 밀어. 안 열리네? 왼쪽으로 와서 당겨. 고정문이 안 열려.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당겨. 아 진짜 멍청이 같긴 한데 이런 경우가 꽤 많다. 그리고 10초를 셀 때 마지막에 0 땡을 외침. 12초를 주는 한국인의 정 아닐까. 사실상 12초를 준다. 2초 보너스. 근데 당기세요가 아무래도 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양치하기. 부전승입니다. 옆으로. 아 부전승이구나 이거는. 뭔가 이거 선택하고 싶어지는데? 이것도 한국 히트가 아닐까? 옆에 걸 선택하려면 그냥 이걸 선택하고 싶어. 어떻게 될까 궁금해. 아 옆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아 클릭 안 된다. 아 클릭 안 되네. 이걸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와 이거 좀 어렵다. 아니 이거 똑같아. 아니를 붙임. 근데 이것도 제발 아니 제발 당기세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당기세요 대 아니. 아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관 이런 거보다는 사실상 특징에 가깝거든요. 언어의 특징에 가깝긴 해. 아니 1번 가자고. 아니 내가 선택하겠다고. 아니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다고. 아니 재원님 아니 이건 1번이지. 아니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다니까. 아니 에바라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아니 2번 아니라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아니로 가야겠네요. 아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재원님 랭킹 봐볼까? 아니가 1등이네. 그리고 김치 없이 못 살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국인 특징 이상을 월드컵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인 특징 김재원 유튜브 구독함. 한국 사람이면 제발 김재원 유튜브 구독합시다. 자 그러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